슐러의 대표 맡고 있는 류중입니다. 엑셀러레이터가 본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인데 생태계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좀 심정이 벌렁벌렁하죠. 뭐 내가 뭐 요만큼은 아는데 어떻게 이게 큰 얘기를 하느냐. 아는 만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이 어려워요. 사실 이게 쉬우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으면 다 하겠죠. 근데 어렵습니다. 제가 크게 다섯 가지 좀 어려움을 꼽아봤는데 스타트업은 뭐 하는 거냐? 스타트업의 정의가 뭐냐?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저는 문제를 찾고 문제를 푸는 조직이다라고 뭐 항상 얘기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한 두세 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면. 근데 세네 번은 못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죠. 그러면 얘기는 뭐냐? 실수를 줄이려면 한 방에 문제를 잘 찾아야 돼요. 문제를 잘 찾았다고 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또 잘 찾아야 되는데 적절한 해결책. 어떤 경우는 우리 팀이 할 수 없는 거를 하려고 하고 어떤 경우는 그걸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한 뻘짓을 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헤매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팀인데 프로그램도 잘 찾았고 솔루션도 명확하게 잘 찾았는데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제때 공급을 못하면 역시 또 골로 갑니다. 네 번째는 시간인데 위에 있는 모든 거를 무한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 동안 해야 되고 또 머니, 돈도 되게 중요합니다. 돈 떨어지기 전에 해야 돼요. 죽을 맛이죠. 이것들 중에 쉬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트업 CEO들이 가장 고통받는 게 뭐냐면 나는 멋진 기술을 개발하려고 혹은 멋진 상품 만들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계속 하는 게 직원들 면담하고 너 지금 뭐 회사가 잘 되는데 왜 자꾸 그만두려고 그러냐 이런 상담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돈 떨어져가지고 또 이제 펀딩 받으러 다니고 내가 이러려고 사업 시작했나 난 그냥 제품 잘 만들려고 시작했는데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스타트업 할 때 생각해보면 심지어 지금도 계속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내가 왜 이 짓을 시작해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 맡겨놓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이런 조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 그래서 아까 말한 이런 창업의 문제를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자 라는 거죠. 창업자 독자적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지표를 상승시킬 수 있다. 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창업자 출신이기 때문에 어디에 지뢰가 묻혀있는지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바닥은 지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발목 지뢰를 몇 개 밟아서 발목이 날아가 보긴 했지만 다른 지뢰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근데 제가 밟아본 지뢰는 적어도 골라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보통 엑셀러레이터들은 배치가 있습니다. 배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모아서 하지 않으면 효율이 극히 떨어져요. 예를 들면 교육을 합니다. 특강 막 이런 걸 하는데 한 명이 들어, 두 명이 들어 이러면 너무 ROI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묶어야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유명한 엑셀러레이터인 그 500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데이브 맥클로어 우리 CEO가 계속 강조하는 게 유니콘은 어차피 100개 회사 중에 한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유니콘 헌팅을 하려면 투자를 엄청 많이 해야 된다 라는 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마리 당나귀를 키워야 한 마리 유니콘이 나올까 말까 한데 뭐 배치를 한 10개 이렇게 유지를 하면 도저히 유니콘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LP들을 불러놓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더 달란 얘기죠. 근데 저는 약간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묶어서 많은 회사를 한 번에 밀도 있게 지원하는 게 엑셀러레이터의 특징이고요. 보통은 이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지뢰니까 피해.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그 다음에 멘토링을 하죠. 1대1로 어드바이스를 하고 그 다음에 창업 공간을 지원합니다. 처음에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문 분야를 지원하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이게 굉장히 뜨고 있어요. 버티컬하게. 아니 뭐 이 세상에 스타트업들이 풀려는 문제가 정말 많은데 그걸 우리 혼자 다 하겠다. 그건 오만한 발상 아니냐. 우린 요것만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하이웨이 원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스타트업만.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특유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프로토타입 만드나요? 어떻게 양산하나요? 어떻게 파나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의료 쪽만 하는 엑셀러레이터도 있습니다. 의료 쪽은 병원하고 커뮤니케이션 시켜줘야 되고 의료계 문제, FDA 승인 이런 전혀 다른 문제를 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버티컬 쪽으로 나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 모델은 뭐냐? 투자죠. 지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성장과
엑셀러레이트의 성장을 동기화시킵니다. 그래서 2천에서 5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투자를 하고 5에서 10%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가 나타났어요. 이걸 이제 벤처빌더라고 부르는데 사실 명칭도 벤처빌더라고 부르기도 하고 컴퍼니빌더라고 부르기도 하고 명칭조차 통일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 벤처빌더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의 보다 선제적 공격적인 형태인데 엑셀러레이터는 조언을 해요. 지금 재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재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멘토가 가면 스타트업 CEO는 고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분노합니다.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 문제를 몰라서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아, 그 문제를 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좋은 CFO를 지금 영입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벤처빌더는 해줘요 그냥 재무상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CFO를 빌려봐 이거 우리가 해줄게 양산을 못해? 우리가 해줄게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고 엑셀레이터가 멘토링을 한다면 벤처빌더는 법인이지만 일종의 코파운더다 이런 형태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지원 인력이 엑셀러레이터보다 많아요. 그래서 뭐 배치에 한 2, 30개씩 뽑는 그런 2, 30개 회사를 뽑는 엑셀러레이터도 지원 인력이 한 10명 남짓인데 벤처빌더는 정말 소수의 뭐 1년에 뭐 심지어 하나밖에 안 만드는 경우도 있고 5개밖에 안 만드는데 직원 20명 뭐 한 회사당 몇 명씩 투입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정한 전문 영역의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고 정말 맞춤형으로 코파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이 벤처빌드 중에 유명한 데가 이제 그 미국의 뉴욕에 있는 베타웍스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리얼타임 소셜 네트워크만 하겠다. 그래서 그걸 딱 정의를 해놨어요. 우린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고 이런 문제를 푸는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같이 회사를 만든다라고 딱 정의를 해놨어요. 여기 돈도 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1억에서 5억을 투자하고 30% 이상을 가지는데 그래야 이게 ROI가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90% 정도 지분, 이게 거의 자회사죠. 그리고 약간 좀 그 엄청 공격적이라서 수단 방법을 잘 안 가려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저기 말한 베타웍스가 한 컴퍼니 빌딩 중에 제일 공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딕.com이라고 좀 망해가는 SNS 사이트가 있었는데 인수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 알맹이를 바꿔쳐가지고 부활을 시켰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창의적으로 씁니다. 근데 큰 범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고전적인 엑셀러레이터랑 벤처빌더를 다 묶어서 그냥 광의의 엑셀러레이터로 설명을 하고요. 한국에는 이제 엑셀러레이터 아까 그 범주 두 개로 나누면 이제 스파크랩이나 뭐 프라이머나 케이스타트업 같은 고전적인 배치를 통해서 뽑고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 범주 회사들이 있고 벤처빌더 범주에는 제가 하고 있는 퓨처플레이 저희는 뭐 테크만 하고요. 기술기업만 하고 그다음에 그 커머스만 하고 있는 FTA도 있고 오토 중심의 더벤처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러레이터 슬래시 벤처빌더에 속하는 회사들이 모여서 ALF라는 걸 만들었고 정보교환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공동 행사도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엑셀러레이터건 벤처빌더건 관련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법 체계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영미법은 법에 하지 말라는 거 외에 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기업 형태나 뭐 이런 지분 관계나 좀 창의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대륙법 체계이기 때문에 법에서 하라는 거 외를 하면 무조건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펀드를 못 만들어요. 펀드를 제가 그냥 만들면 잡혀가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펀드를 못 만들고 왜냐하면 현행 VC법에 있어서의 걸림돌은 두 개인데 하나는 자본금이죠. 50억 이상 자본금이 필요한데 50억 이상 자본금을 준비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래도 엑셀러레이터 운영은 못해요. 왜냐하면 엑셀러레이터는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스텝들이 있고 스텝들의 봉급을 당연히 줘야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오피스도 운영해야 되고 그러면 운영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투자하는 비중이랑 운영비랑 비슷해요. 5대5. 근데 현행 VC법상 운영비 비율은 굉장히 낮거든요. 3에서 5%?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퓨처플레이는 운영을 합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냥 일반 주식회사를 만든 겁니다. 자기 계좌에서 투자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결국은 저희 회사 하나가 이제 엑시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저희 퓨처플레이 수익을 잡히겠죠. 그러면 투자해주신 분들끼리 이제 배당으로 나눠 가지는데
근데 배당세가 되게 높아요. 개인의 경우에는 48%까지. 이거는 굉장히 가혹하죠. 그러니까 저희 퓨처플랜 투자해 주신 분들은 살짝 이상하신 분들인데 저도 되게 이상한 사람이고 근데 그냥 뚜벅뚜벅 합니다. 언젠가는 이런 불합리한 건 해결되겠지. 그래서 연내에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청와대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믿고 있고 열심히 이제 저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뭐 엑셀러레이팅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저희는 약간 좀 더 공격적인 형태라는 걸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면 휘노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부산대학교의 연구교수 출신 김영준 박사님하고 이제 부산대학교의 그 학부 석사 출신들인 연구팀이 모여서 창업을 했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혈압계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상식은 아, 혈압을 재려면 그 혈관에 압력을 줘야지. 그래서 그 압력을 재가지고 이제 혈압을 잰다. 근데 전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애플워치에서 심박 측정하는 것처럼 그냥 비접촉식 센서로 혈압을 잽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 비밀은 이따가 저녁 때 알려드릴게요. 근데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2014년 7월에 투자를 했는데 뭐 1억을 투자를 하고 이제 포스트머니 5억 원일 때 20%를 저희가 가지고 팁스 지원금을 5억 원을 받게 했고 받으셨고 근데 이제 보니까 이 회사가 한국에 있으면은 답이 안 나와요. 한국 이게 수많은 이런 종류의 회사들이 한국에서 뭔가를 시도하다가 다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 좀 거대한 에코시스템하고 연결이 안 됐기 때문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협의와 굉장히 많은 이제 답사와 관련된 파트너들을 만나고 실리콘밸리도 아니고 뉴욕으로 가야 되겠다가 저희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뉴욕시티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후에 자 근데 문제는 우리 김용준 박사님이 저는 굉장히 기대했는데 영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예, 부산스러운 영어를 쓰세요. 예, 액센트가 저보다 좋으십니다. 아, 이분이 또 미국에서 도저히 CEO로 서바이브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 대신 굉장히 엔트러프너십은 강한 분이고 굉장히 이제 연구자로서 훌륭하신 분이에요. 일단은 제품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OEM을 할 거냐. 예를 들면 애플에 팔 수도 있겠죠. 삼성에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품을 따로 만들 거냐. 근데 결국 저희는 브랜딩을 해야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는 판단을 했고 직접 하드웨어를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걸 이제 김용준 대표님 혼자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 퓨처플레이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렸고요. 같이 고민을 했고요. 넘버원은 기술기업에 있어서 넘버원은 특허입니다. 근데 이제 비극적인 거는 뭐냐면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특허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사실 그 특허야말로 굉장히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그런 왜냐면 우리가 좋은 특허가 뭔지 특허 비전문가가 알 수가 없거든요. 좋은 특허는 특허가 잘 등록되는 특허가 아니고요. 청구항, 좋은 청구항이 많이 남아있는 특허가 좋은 특허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허는 등록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담당 변리사가 막 스트러글링을 해가지고 만들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 그런 걸 잘 이해하는 좋은 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100% 저희 퓨처플레이가 지원을 해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보해드렸고요. 특히 이제 미국 특허. 그 다음에 양산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외형을 산업 디자인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 다 저희가 전문가들을 연결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구인이었어요. 이게 이 팀이 처음에 얼마나 호모지니어스한 팀이냐면 100% 다 부산대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같은 과 전기미 전자공학과 출신이었거든요. 이러면 이제 진짜 좋은 인재를 끌고 오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이 회사에 임원급 두 분을 저희 퓨처플레이가 구인을 해드렸어요. 뒤에 보시면 일단은 되게 이게 재미있기도 하고 저는 되게 자랑스러운 건데 퓨처플레이의 직원이었던 스티븐 백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뉴욕에서 나고 자란 분이에요. 그 유명한 그 이음 있죠. 거기서 이제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 하던 분인데 저희 회사가 좀 더 글로벌한 회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을 영입해서 저희 마케터로 있었는데 휘노를 좀 많이 도와줬거든요. 왜냐면 뉴욕시티로 가야 되는데 뉴욕에서 살아본 사람이 그래도 잘 도와줄 수 있잖아요. 당연히 미국인이니까 영어도 잘하고 열심히 도와주다 갑자기 저랑 술을 먹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휘노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퓨처플레이로 끌고 왔는데 휘노로 도망간다 그래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저도 쿨한 척을 하기 위해서 아 그거 정말 좋다 가야지 그러고서 이제 속으로 울었는데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포지션을 비즈니스 디벨롭으로 바꾸고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뉴욕 진출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아 처음부터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 처음에 투자한 직후부터 저희는 이 회사를 미국 법인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한국 법인 자회사를 만들고 R&D 센터를 구성하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LG랑 그 램 리서치라고 굉장히 유명한 반도체 장비회사인데 거기 있었던 분을 그 CEO로 또 소개시켜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켜드렸고요. 그 뉴욕에 오피스를 만들었고요. 지금 미국인 CEO, 완전 미국 분입니다. 그 유명한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는 굉장히 글로벌 탑 그 헬스케어 쪽에 이제 전문가가 또 CEO로 온보드를 하셨고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500 스타트업이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데 이 회사도 엑셀러레이터니까 그런 짓을 잘 안 하는데 배치에 안 들어가는 멤버로 100K를 소액이지만 투자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죠. 원래 하드웨어 회사나 헬스케어 회사 절대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내외 탑 티어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 유치를 막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10밀리언입니다. 프리머니가. 근데 이게 1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원래 작년에 저희가 투자했을 때 밸류가 5억 원이었는데 지금 10밀리언이니까 120억이죠. 60배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러레이션을 말 그대로 시킨 거죠. 회사 가치를 이렇게 붕 이렇게 올린 건데 그거에는 여러 가지 한국 미국의 이제 기업의 가치 차이와 앙트로프레너십이 얼마나 컸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스토리를 보시면 이제 얼마나 저희가 수단 방법을 안 가는지 저희 직원도 보내고 뭐 결제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저 미국인 CEO 채용하는 데도 저희가 예, 직접 다 연결시켜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라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엑셀러레이터를 곱게 보지 않아요. 아주 까놓고 얘기하면은 특히 한국의 좀 전통적인 VC들은 엑셀러레이터 되게 싫어합니다. 왜? 아니 지들이 뭘 했는데 이렇게 지분을 많이 들고 가? 라는 얘기를 저도 되게 직관적으로 많이 들어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믿게 보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술 먹으면서 좀 편한 얘기 하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엑셀러레이터가 좋은 스타트업을 만든다는 건 다 뻥이야. 좋은 스타트업이 엑셀러레이터에 들어가는 거야. 서울대 무용론, 서울대가 인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재가 서울대를 간다. 이거랑 비슷한 논리죠. 근데 벤처빌더형의 경우에 전문가가 달라붙어서 회사를 만든다는 거가 굉장히 부정적이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독립심이 없다는 거죠. 이런 회사가 성공할 수 있겠냐. 뭐 저도 뭐 반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엑셀레이터가 진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심지어 미국도 회의론도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사실 세 가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뭔가 엄청난 아무도 생각 못한 걸 찾아가지고 시행하고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저도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이제 이런 얘기, 이런 그 숫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바이벌 레이트가 예를 들면 일반적인 평균, 미국 전체 평균, 캘리포니아 평균, 실리콘밸리 평균 보다 Y 콤비네이터나 테크스타 같은 엑셀러레이터 출신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회사가 와이컴이나 테크스타에 들어간 걸 수도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된 비율이 저 테크스타나 와이컴비네이터가 훨씬 높다. 역시 또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팩트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후속 투자가 잘 안 되기도 해요. 왜냐면 엑셀러레이터 가져가는 지분율이 적정하지 않으면 특히 이제 벤처빌더형 같은 경우에 뭐 30-40%를 가져가 버리면 다음번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걸 투자할 수 있는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창업자 엑셀러레이터와 후속 투자자의 관계 정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창업자 엑셀러레이터의 관계가 후속 투자자들보다 장애 친정이니까 더 강할 수도 있고 엑셀러레이터가 처음부터 이사회에도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후속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뭐 같이 협상할 상대가 좀 늘어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좀 뭔가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퓨처 플랫폼한 모든 엑셀러레이터들은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다른 선배님들이 다른 벤처 캐피탈들이 생각하기에 무리한 거면 충분히 이걸 픽스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만들어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follow-on investment인데 사실은 보면 이제 뭐 엑셀러레이터들한테 나왔다고 해서 다 follow-on investment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36%가 3분의 1 정도만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무용론 같은 게 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스파크랩이 이제 한국 대표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Y컴퓨터나 테크스타나 뭐 엔젤패드나 500 스타트업 같은 미국 회사랑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다른 나라랑 비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엑셀러레이터 출신들한테 후속 투자되는 비 그 돈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다. 그거는 사실 이유는 엑셀러레이터가 적어서도 있고 엑셀러레이터가 지금까지 좀 좋은 케이스를 많이 못 만들어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또한 현실은 그렇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를 더 생각을 하면 정말 좋은 창업자, 좋은 회사들 더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